그 MZ 조폭 불사파 1심 중. 야,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이 아저씨들이 불사파라는 아저씨들인데요. 서울 강남의 한 빌딩으로 갤러리 대표를 끌고 가요. 갤러리 대표. 예. 그 뭐 진짜 그림 같은 거 뭐 그런 그 좀 미술품들 이런 것들 꽤나 많이 가지고 있겠죠. 갤러리 대표라고 한다면. 예. 그래서 끌고 가서 감금이랑 협박을 해요. 수십억을 뜯어냅니다. 예. 보석으로도 풀려나요. 보석으로. 누가 풀어줬을까?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1심 선고도 전에 모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아. 범행을 주도한 투자업체 대표. 뭐 얘도 조폭이겠죠? 얘도 조폭이겠죠? 임원 및 1983년생, 83년생 조폭 구성돼 있는 이 조직원들 불사파. 예. 한국의 귀한 조선족 등이다. 조선족들도 좀 있는 아주 그냥 짬뽕이에요. 잡스러운 짬뽕들.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했었다. 자,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갤러리 대표를 폭행하고 협박해 갖고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뺏고 87억 원 허위 채무를 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 미술품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한 갤러리 대표 A씨를 서초구 UC 업체 사무실과 지하실 등으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살해할 듯이 협박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CCTV에 담긴 그 내용입니다. 강남의 한 갤러리에 반바지에 파란 셔츠를 입은 이 남성이, 예, 소파에 앉아있는 여성 A씨를 갑자기 위협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행들도 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 남성 일당들이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해갖고 3,900만원짜리 그림 3점을 세배가요. 예, 세배가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허름한 지하 사무실로 들어서자 캄캄한 방구석에 의자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하로 이제 이 감금해서 협박을 하고 휴대전화 위치 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GPS 심어가지고 어디 도망 못 가게, 예, 이상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그래서 최근까지 모두 600여 차례 연락하며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는 말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보죠. 예. 직접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주 재질이 불량하죠. 예. 이래서 깡패라고 하는군요. 재질이 아주 불량해요. 요거 영상 좀 찾아주세요. 예. 야, 골 때리네. 이거 여러분들. 와. 에이씨 남편, 그러니까 그 갤러리 대표 에이씨 남편 직장에서 1인 시위 하겠다고 협박해 갖고 2억 1천만 원을 뜯어내고. 와. 이거 뭐냐면 봐봐. 여기 아까 그 투자업체 대표 그 깡패 이놈 있잖아. 30살 유모 씨. 일마가 이후한 화백의 작품 4점.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1점. 여기다가 지 돈으로 28억 원을 투자한 거야. 28억 원을 투자했어. 근데 이거를 이제 42억 원으로 불려서 돌려받기로 했다고.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이자를 정해서 87억 원을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했대.
뭐 어떤 뭐 모종의 거래가 있었나 보죠. 남성이 팔을 치켜들어 이들은 모두 강남 아파트에 살며 2에서 3억 원대 외제차를 몰았던 다나 여성을 둘러싸고 이어 벽에 있던 미술 작품을 옮깁니다. 투자회사 대표 30대 유모 씨가 갤러리 대표 A 씨를 폭행, 협박하고 그림을 빼앗아가는 모습입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말 A 씨를 통해 이우한 화백 작품 등 그림 5점에 28억 원을 투자하고 지가 갤러리 회사 그 갤러리 대표 A 씨한테 이 그림에 대한 가치를 물어보고 처음에는 점잖게 나타났겠죠. 매너 있게. 어, 나 투자회사 대표다 이러면서 28억 원을 여기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투자할 때 이만한 가치가 있다. 아, 그래? 그런 가치가 있으면 내가 이만큼 투자할게. 투자를 했는데, 그, 안 팔린 거지. 어. 좀, 나름대로 이제 그 경매가 낙찰이 되고 하려면, 어, 시간이 또 걸리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꼬꾸라졌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42억 원으로 돌려받기로 했었는데 42억 원으로 불려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마음대로 이자를 정해 87억 원을 내놓으라고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루 이자 콜금리 2% 1% 뭐 하면 연 한 700% 뭐 한 막 3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이른바 MZ조폭을 동원했습니다. 1983년생들이 모인 야, 진짜 골 때린다 얘네. 멋대로네, 멋대로. 야, 어떻게 이러냐? 어? 근데 이게 전원 석방됐다는 게 더 골 때려. 석방됐대. 넘어갑시다. 아. 잠깐 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장실을 가고, 랄프가 잠깐 앉아있도록 하여라.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오이를 너무 먹었더니 그냥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똥이 막. 똥이요? 똥은 어쩔 수가 없긴 해요. 근데 똥은 참을 수가 없어요. 여기 바지에 싸면 안 되잖아요. 예. 형님 내일 모레 나이가 마흔인데 바지에 똥을 싸면 안 되기 때문에 갔다 와야죠. 예. 근데 아까 한번 싸시지 않았나요? 또 싸시네. 근데 의외로 형이 냄새가 안 나요. 예. 뭐 의자 냄새 날 수가 좀 있겠네요. 예. 똥 냄새랑 뭐 방구 냄새 이런 거는 나는데, 예. 뭐 그런 냄새 안 납니다. 예. 용기요? 아무래도 뭐 잘못된 거는 이야기를 해야죠. 예. 잘못된 건 이야기를 해야죠. 예. 방송용 옷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상복, 예. 입습니다. 키보드를 계속 여쭤보시대요, 여러분들이. 키보드 그 아우라 F87 독거미 옐로우 축입니다. 예, 한 37,000원 정도? 예, 한 4만원 정도 합니다. 외숙모님 닮았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금방 고장난다고 하시는데 이게 또 안 써봤으면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긴 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말 안 돼요. 예. 막 고장 금방 날 것 같다? 하나 더 사면 그만이에요.
4만 원이거든요. 더 사면 그만이야. 예. 2주 쓰고 고장났다고요? 뽑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2주 쓰고 고장난 거면은 뭐 저기 뭐 리듬 게임을 하시나? 말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얼마나 세게 두들기면 고장이 날까요? 예. 롤 뭐 승급전 패배하셨나? 예. 체리축 그렇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다 그런 거 딱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 쓰시면 돼요. 예. 축이요? 축은 또 이제 본인 또 입맛대로 가셔야죠. 예. 누르는 타건 소리 또는 이제 키 앞 또는 이제 그 뭐죠? 키보드 그 키캡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또 그게 뭐 OEM이 있고 뭐 그런 거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키보드 하나만 지금 2년 3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관심이 없다. 예. 그냥 키 눌렀을 때 그 키가 쳐지면은 되는 겁니다. 예. 의자요? 의자 이거 제일 큰 사이즈라서. 예. 드래곤즈 도그마 이거 최적화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저 이제 올해 30살입니다. 예. 아니죠 28살입니다. 예. 의자 요거 한 30만원대 중후반 할 거예요. 예. 윤석열 나이가 아니라 이제 그 나이로 이제 법으로 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나이로 가야죠, 그러면. 그렇죠. 뭐 우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 개정 안 됐어요? 뭐 어디 뭐 저 국회의원이신가요? 개정이요. 개정 그 개정은 그 본인 그 아프리카 로그인 할 때 쓰시는 그 개정이고, 예, 법 개정 됐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화장실 이슈. 두 번이나 갔다 왔어? 어. 자, 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무술 격투기 영화배우 3명 선택한다면은 다 근본이네? 브루스리 이 누구야? 누구지? 네, 이번 누구? 이영걸 웨슬리 스나이프스 제키 찬 성룡 마이클 제이 화이트 연문 아저씨 장클로드 반담. 아, 근본이지. 청노리스. 미국에서 약간 좀 밈으로 많이 좀 소비되는 분이고. 토니자. 옹박이죠, 옹박.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스타뎀. 마크 다카스코스. 뭐, 누구야? 스티븐 시걸. 최애 액션 배우. 그럼 흥행력으로 봐야지. 근데 일단은 브루스리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죽었잖아. 전성기 때 뭔가 죽고 그러면은 더 레전드로 남더라. 브루스리가 맞지. 브루스리가. 브루스리랑 난 1번. 옹박은 근데 너무 옹박 다른 영화에서도 빌런으로 나오긴 했는데 옹박 원툴이긴 해. 웨슬리 스나이프스는 이제 그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블레이드 시리즈가
또 리메이크 돼가지고 다른 배우로 교체돼갖고 나온다는데 이때 진짜 좀 멋있긴 했어. 웨슬리 스나이프스 짱클로드 반담 이 아저씨도 한때 날렸지. 90년대 제이슨 스타뎀 근본이지. 이연걸 성룡 연문 세 명만 고르면은 세 명만 고른다고 치면은 나는 13 Coat the Black Pig. 감사합니다. 다미안님 고맙습니다. 스티븐 시걸. 스티븐 시걸 아저씨는 그냥 이제 관절기의 그 능해. 관절기 경력자. 경력직. 전문가. 목을 많이 삐뚤어갖고 죽였어. 스티븐 시걸 영화 보면은 관절기로 그냥 사람을 무슨 관절 인형 그냥 모가지 비틀듯이 닭모가지 비틀듯이 사람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목 비틀고 죽이고 이런 거 많이 하더라. 스티븐 시걸. 그리고 아 제키 찬. 이 서양에서도 알아주지 성룡은. 브루스리 이 세 명 아 급식 이대남들보다 커뮤니티 문화 망치는 주범 30대 1배 3배남 신조어야 신조어 삼배남. 자 삼배남이 뭘까요? 삼배남 그러니까 세대 갈라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대남이라고 그러죠. 이대남 20대 남성 비하 단어 이대남 그리고 40대 남성 비하 단어 뭘까요? 40대 남성 비하 단어 예 스윗 스윗 뭐라 그러지? 영포티 영포티 스윗 뭐 퐁퐁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결혼을 했다 뭐 40대 되면 다 거의 결혼했으니까. 근데 이제 30대 남자를 30대 남자 비하 단어는 삼배남이라 그래. 삼배남. 근데 꽤나 그럴싸하더라고.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 약간 공감 많이 할 거야 솔직히. 지금 이대남들이 초등학생 때 그때 이제 인터넷 부흥기 를 좀 넘어서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이제 한 정확하게는 2011년, 12년부터 한 2016년 정도까지, 2011년에서 2016년 정도, 요 정도, 예. 요때 이제 일베 전성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커미에 온갖 똥 뿌리고 다니던 세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커뮤니티의 수도가 어디야? DC, 펜코잖아. 양대산맥. 뭐 기타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 지금 이런 곳들이 이제 DC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 수도였고 DC에서 파생된 게 DC에서 파생된 게 바로 일베. 예, 일베예요, 일베. 그래서 노무현 합성물과 세대 성별 갈라치기 혐오 자료를 유포했던 이제 이 당시 쓰였던 건 이제 김치녀.
미수도 한참 하고 그랬던 시절이라서 김치녀, 된장녀, 된장녀 이런 것도 많이 쓰던 세대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2011년도에서 2016년대는 10대는 DC, 1배 없던 시절에 DC를 하고 20대 1배를 거쳐서 그러니까 10대에 DC를 하고 20대에 1배를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아주 그냥 이제 커뮤니티의 그 딱 그 엘리트 코스, 쓰레기 엘리트 코스라고 보면 돼.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 DC도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아, 솔직히. 쓰레기 엘리트 코스. DC를 10대에 하고 20대에 1배를 한다. 1배. 자. 20대 1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뭐 30대가 됐어. 그 30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딜 가냐? 온갖 커뮤니티의 자리를 잡았다. 암세포들이. 이 쓰레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 사람들이 지금 펜코 뭐 DC 온갖 커뮤에 다 퍼져 있어. 뭐 MLB 파크 뭐 많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암세포들인데 10대, 20대, 40대 적극적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30대만 쏙 빠진 이유가 뭘까? 왜냐? 삼배남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커뮤의 주축이야. 커뮤의 주축은 삼배남이라 이거야. 항상 보면은 20대 남자들은 이대남, 뭐 롤대남,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20대 남자들 비하 많이 했었는데 40대 같은 경우 영포티, 스윗 퐁퐁남, 그 세대 막 이러면서 막 비하하는데 왜 30대 남자들만 항상 빠지냐? 알고 보니까 이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갈라치기 하는 주축이었기 때문에. 네, 나도 심히 공감을 해. 커뮤 주축이 30대 맞아, 솔직히. 전마들이 맞아. 그래서 자기네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20대 남자들 혐오하고 40대 남자들 혐오하는 거지. 나는 아니지. 나는 막 그렇게 막 글 쓰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 않지. 난 갈라치기 안 하려고 하잖아. 최대한 걸을 거 걸고. 근데 삼배남은 뭔가 좀 있긴 있어. 그럴싸해. 저 논리가. 그죠? 요즘 배달 기사들을 당황시키는 엘리베이터. 왜? 버튼이 안 눌린다고? 왜? 아, 카드키를 찍어야 돼? 와, 엘베 요금, 엘베 저거 그 아끼려고?
야, 그럼 이런 아파트는 배달 가면 안 되겠는데? 택배도 마찬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보안이긴 한데 그러면 이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현관 나가서 받아야지. 배달 시키면. 아니, 보안해야 좋겠지만 이건 아니지. 배달을 시키지 말아야지. 그 얼마 전에 그 저 공도에서 130km로 이제 과속 질주를 해서 음주인 상태에서 이제 그 고교생을 뺑소니로 사람을 치고 숨지게 한 이 차주. 예. 자, 이 차주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오슈에서 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까보니까 그냥 카푸어 그 잡채였어. 근데 난 의문인 게 이 차가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야. K3야, K3. K3에다가 온갖 잡다구레한 정말 그 호작질을 오지게 했어. 이 차에다가 호작질을 오지게 했어. 머플러, 뭐 기타, 뭐 튜닝 등등. 근데 이 새끼가 욕해서 죄송한데 진짜 이 새끼란 말이 나오더라. 이거 보면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500만원 잡혀있어. 그러니까 빚으로 살아가는 새끼야. 스마트 저축은행 채권 1000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문번호 가압류 결정. 한국도로공사 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자동차 등록 압류.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 영업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자동차 등록 압류.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문번호 세무과 지방세 체납됐고, 천안에서 차량 등록 사업 자동차 손배 보상법 위반 과태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안 폭탄 같은 인생이었다고 해야 될까? 이 차주가 정말 미친놈이야. 더 볼게요. 이 사람 고교생으로 쳐야 되나? 몇 개 더 있었거든. 여기 나오네. 천안 뺑소니 사 그 요거. 네. 그냥 어질어질하지. 요 그릴에다가 요거 뭐 요거 박아놓고. 라이언 있고. K3에다 먼지거리를 한 건지. 올뉴 K3. 언뉴얼 파츠 바디키 튜닝. 에어댐, 립댐, 프론트댐. 튜닝, 그러니까 자기 자동차를 멋지게 꾸미고 이쁘게 꾸미는 거는 뭐 개인의 뭐 취미의 영역이겠지만 차량을 좋아하는 게. 근데 난 이게 진짜 좀 티탄으로 여기 저 마우라 튜닝했네. 팝콘 맛집이래. 여기에 이제 구변 완료. 차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 미친 짓인지 알지? 차
차 좀 아는 사람들은 요 K3에다가 이 병신 같은 호작질을 한 이 차주가 K3 차주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놈이란 걸 알 거야.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카 양카. 어. 와, 어질어질하다. 뭐냐 이게? 이 날개 달아놨다. 와. 튜닝 끝판왕 K3. 이 영상 남아 있나? 여기 채널 이름 뭐 이나 TV야? K3 튜닝. K3 튜닝. 영상 삭제됐어? 아, 씨. 진짜 보고 싶다. 차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 새끼의 종착역이야. 어, K3, 어, 개지랄 호작질 튜닝. 어, 인생 종착지. 차 개작살 났잖아. 징역형 받겠지. 어. K3가 문제가 아니라 이 차주의 평소 행실이 다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 어. 천안에서 그랬다네. 뒤에 써져 있는 거 봐봐. 또 업데이트 됐네. 최근에 사고 났을 땐 뒤에 또 뭐 바꿨네. 미친 새끼 이거.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방지턱 거북이. 뭐라는 거야 미친. 면상은 낯짝은 보고 싶다. 뭐 하는 새끼인지.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고등학생 치어 숨지게 만들었대. 그대로 달아났대. 뺑소니죠. 3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휴. 사고 내고 1.8km가량을 더 달리다 전봇대 들이받고 멈춰섰대. 와,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아니, 난 이건 솔직히 한 정신병 같아. 어. 이런. 말을 아끼고 싶다. 아, 자꾸 편견에 휩싸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양카 튜닝하고 다니는 새끼들 중에서 정상인들 못 봤어, 진짜로.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뭐뭐는 과학 그러잖아. 근데 양카는 과학,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관상충 싫어하는데 저렇게 차에다가 별 이상한 호작질 해놓은 저 양카 차주가 왜 이렇게 밉지? 나도 편견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 최대한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편견 없이 얘기하고 싶은데 저 차에다가 저 개지랄 해놓고 저 K3에다 저지랄 해놓고 저 사고 내고 뺑소니 치고 음주하고 저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거기다가 저 엄청 쌓여있는 저 예? 이 벌금들, 캐피탈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넘어갑시다. 예. 여자들한테 절대 안 난다는 냄새, 땀 냄새, 입 냄새, 발 냄새, 그 리얼임? 개소리야.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거 이제 안 통한다고. 왜요? 아, 순찰차에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레이더가 부착돼서. 뭐 재수 없으면 아멘 걸리는데 고속도로에서 솔직히 140, 180 안 밟아본 사람 있을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차 가지고 댕기면은 사실상 그냥 진짜 다 경차 타야겠네. 그죠? 아니 오토바이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차 가지고 계신 분들. 예. 180 정상임? 이런데 아이 장거리 뛸 때 180 밟아보지 솔직한 말로. 경차 타는 애들도 다 모닝으로도 180 다 밟아. 뭐 내가 뭐 다 모든 사람 모든 차 모든 그걸 아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자 우리가. 어? 모닝 180 나오나요? 모닝 180 나가. 좋네. 차가 근데 죽여달라 그러지. 아니 경차로 180 아니 모닝 180 나간다니까. 물론 올라갈 때 저 계기판 이게 차가 죽여달라고 하긴 하지.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장거리를 탈 때 솔직히 고속도로에서 초과 속도 안 내본 사람이 있을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안 잡잖아. 암행이 떠가지고 진짜 뒤로 바짝 붙어갖고 막 진짜 막 180, 200 쏘는 그런 사람들은 저 암행 붙어갖고 나중에 잡아내긴 하지만 면허 취소야 그러면 완전히 정지도 아니고. 난 사실 그래. 솔직히 새벽이나 이럴 때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물론 법대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고속도로에서 속도 차 많이 없을 때 막 34km 직진 막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있잖아. 그럴 때 막 진짜 뭐 40km 47km 직진 막 거제도 같은 데 가도 막 80km 직진 막 이래. 80km 직진 다른 데 안 빠지고 그냥 고속도로 그대로 쭉 타고 간단 말이야. 과속 많이 하지 솔직한 말로. 좀 블랙 좀 할게. 니들이 차 안 타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니들이 뚜벅이 같고. 나가. 뭔 모닝이 180이 안 찍혀. 나가. 막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과속을 이렇게 막을 거라면은 그냥 진짜 경차 타는 게 맞다고 봐. 전 국민이 경차를 타야 돼. 그리고 진짜 속도 쏘고 차 타는 재미를 즐기려면은 트랙을 가야 돼. 이제 이 정도로 잡는다. 이제는 이렇게 빡빡하게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트랙 문화가 발전하겠지. 아싸리 한 하루에 뭐 30만원 50만원 이게 주거든. 그 트랙 다니는 거는 인제나 이런 데 있잖아. 트랙 있는데 차라리 그 트랙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그게 더 낫겠다 이제는 정말. 트랙은 속도 제한 같은 거 없고 번호판 없어도 돼. 내가 재밌게 탈 수 있는 차 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 트랙 한 번 타는데 몇십만 원씩 들어요. 그게 낫겠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잡고 쪼여오면은 사실상 고속도로에서도 내가 아까 180 얘기한 건 너무 과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솔직히 장거리 뛰면서 차 없을 때 직진 차로 한 뭐 30km, 40km 이렇게 돼 있는데 차 많이 없고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180 정도 쏜다고 봐. 쏜 사람 분명 있다고 봐. 근데 이건 너무 내가 과하게 얘기한 거고 답답함을 안 느껴본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80도로야. 80도로인데 80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 도로교통법상 80에서 91km가 넘어가면은 그때 과속 찍혀. 이미 내비상으로는 80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 찍히고 100도로에서 100으로만 달리나? 100도로에서 100으로만 달리는 차는 거의 없어. 다 오바해서 다녀. 솔직한 말로. 진짜 현실 감각 없는 인간들이나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다 오바해서 달린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걸 잡겠다는 거 아니야. 암행도 아니고 일반 순찰차에 이 레이더를 달아갖고 이제 그냥 잡는다는 거야. 고속도로에서 120km, 140km, 뭐 130km, 아 140은 그래 잡을 수 있어. 근데 고속도로에서 100도로에서 128, 뭐 120 이런 것까지 잡으면 진짜 전 국민이 경차 타야지. 경차 타고 이렇게 빡빡하게 잡을 거면은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내 말이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야. 융통성이 참 없어요. 예. 넘어갑시다. 찌양 근황. 와, 구독자 942만 명? 이게 몇 코트야? 미쳤다. 구독자 천만을 향해 달려가는 중. 홀리. 미쳤다, 와. 이제 많이 먹고 잘 먹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독자 수 모으는 거지. 그리고 아마 그 번역도 다 될 듯? 베트남어, 태국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팀들이 움직일 것 같아. 찌양님 채널 정도면 중소기업 이상이지. 빵키 뭐지? 진짜. 코트님 오랜만입니다. 잭입니다. 신곡 나왔는데 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재벌대입니다. 쿠퍼. 예, 안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예. 방송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100개는 내가 원치 않습니다. 예. 눈치를 좀 챙기세요. 그때 만 개 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렇죠. 지금 쏘시면 아니 다 녹은 눈이 한참 전에 내려갔고 다 녹아있는데 땅바닥 다 녹고 이제 봄이었는데
봄에 눈사람 만들어 달라면 그때 내린 눈으로 어떻게 눈사람을 만들어줘요? 못 만들죠. 예. 고 이성균 배우님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구속 기각됐답니다. 저번에 오슈에서 제가 봤었는데 이제 기각됐답니다. 기자들한테 정보 갖다가 쳐넘길 때는 언제고 모자랑 마스크랑 자기 방어는 야무지게 놨네요. 진짜 못된 경찰이네. 정말 못된 경찰이다. 못된 경찰이야. 파렴치한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잭님. 지난번에 테크노우랍실 평가 감사했습니다, 꾸거. 아니, 잭님. 이거 오슈 좀 있으면 끝나는데 오슈 다 하면은 그때 내가 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예. 왜냐면 나도 이제 컨텐츠를 갖고 유튜브 이제 저 풀영상에 올려야 돼. 난 방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송한 소스를 갖다가 또 올려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까요?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 범행 인정하면은 구속 안 시키는 거야? 중요 증거가 수집된 게 왜 구속영장이 이게 뭔 상관이야? 수사는 불구속을 하겠다. 아니지, 구속 수사 해야지. 사람이 죽었는데 그 기자들한테 정보 갖다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균 좆되게 만든 게 이 경찰인데 지는 얼굴 꽁꽁 싸매고 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저 봉준호 감독이나 예? 뭐 그 저 배우들 감독들 저 연예계에 있는 저 윤종신 씨나 이런 분들 저 시국 선언하듯이 그 기자회견 하고 그랬었잖아.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으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고 이성균 씨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 더 이 사람이 난 더 뭔가 그 괘씸한 게 뭐냐면 당시 마약 범죄 수사하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대잖아.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서가 마약 범죄 수사과가 아니라. 아, 진짜 이참에 경찰이랑 기자들이랑 그 유착관계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공공의 목적,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혐의가 입증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뭐 음주운전을 해갖고, 뭐 음주운전을 했는데 뭐 측정 거부한 얼마 전에 유엔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혐의가 입증이 됐으니까 그 입증된 사람들만 공개를 좀 하고 공익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고 수사 중인 것은 좀 밝혀 그런 건 좀 이렇게 유출을 안 해야 된다고 봐.
맞아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은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됐는데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이제 적용이 됐다 이거잖아. 참. 넘어가고요. 빙그레에게 참 그 배신감 느껴지더라.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저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안 팔더라. 중국에만 판대. 바나나 맛 우유 대용량. 아, 검색해봤어. 바나나 맛 우유 대용량 없어. 다 요렇게 조그만 그 240ml짜리 16개 막 이런 식으로 팔아. 세븐일레븐에서는 가성비 바나나 맛 우유 500ml 출시했다고 하는데 뭐 1리터짜리로 좀 팔면 안 되나? 초코우유도 그렇고 커피 맛 우유. 있네 이미? 연세 우유? 오, 연세 우유 3년 전에 있었네. 있네. 근데 빙그레에서 요즘 마케팅들 많이 하잖아요. 뭐 치킨 업계도 그러고 식품 업계도 그런데 빙그레에서 이거 겁나 큰 거 하나 만들어서 뭐 저 예? 한정판으로라도 잠깐 이벤트용으로라도 좀 한정판은 말이 안 되고 이벤트용으로라도 좀 큰 거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있어갖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용량 이렇게 겁나 큰 거 하나 만드는 거야. 전보 바나나 맛 우유 엄청 잘 팔릴 듯. 유튜버들 싱글벙글 할 듯. 진짜로 항아리 에디션. 그러니까 맞아. 근데 지금 맞아 공장 라인 하나 만드는 게 쉽진 않으니까. 아이 봤잖아 이거.